검찰처럼! 촬영! 태권도는 정신 수련의 기초로 한 운동이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무술입니다. 네! 힛! 뿌! 설레야, 넌 띠가 몇 개나 있니? 네! 저희 아빠가요! 제가 태권도 띠 갖고 싶다고 하니까요! 사주셨어요, 뿌! 이렇게나 많이? 네! 우리 아빠는 다 사주세요, 다! 우와! 태권도 띠 엄청 많다! 와! 엄청 많아! 키키키키키키! 빨주노초 파남보 남색 없어서 이거 감색, 이거는 주황색 띠, 이거는 파란색 띠, 초록색 띠. 우와, 주황색, 노란색, 파란색 다 있어? 우와! 우리 아빠는 다 사주 다. 오늘은 태권도 격파를 하고 있다. 오, 격파! 관장님이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자. 네! 기왓장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.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왓장 중앙에 온 지점을 달면서 손목을 딱 부어잡고 뒤야! 이렇게 하는 거다! 멋지 얘들아! 우와! 자 이렇게 하면 된다! 누가 먼저 나와서 해볼까? 저! 그래 갈래 나와서 해본다! 네! 자 갈래 잘할 수 있나? 네! 잘할 수 있어요! 뿡! 자, 준비! 격파! 아니, 잠깐! 네! 왜요, 관장님? 자, 손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손목을 잡고 격파한다! 네! 헷! 머리로 격파를 하네? 아, 저도 모르게 그만! 다시 한번 해보자, 갈래야! 네! 아이고 또 머리로 깨네? 근데 깼네? 박수! 관장님! 저는 머리가 더 센 것 같아요! 뿡! 머리로 깨면 안 되고 우리는 주먹으로 격파해야 합니다! 네... 우리 열심히 하는 관리에게 박수! 네. 자 갈래 들어가고 그 다음! 관장님! 제가 해볼게요! 저요! 비키 해볼까? 비키 나와보자! 네! 자 그럼 미키가 해본다. 손목 잘 잡고. 네, 키키키키요 미키. 잡고 하나, 둘, 셋, 야! 아파. 근데 깼다. 오. 오, 미키 잘했어요. 관장님 저는 이거 두 개 정도 더 추가해도 돼요. 추가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키키키키 오비키. 관장님, 저는 네 개 추가해도 돼요. 그렇게 따지면 저는 머리로 다 깰 수 있어요. 뿡. 관장아, 나 머리 세지 뿡. 뿡. 어, 야, 세. 자, 머리로 깨면 안 되고 우선 하나씩만 한다. 네. 자, 다음은 여러 자 함께 볼 건데 이건 아주 숙련된 무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다. 섣불리 도전하다간 다친다? 우와, 저게 몇 개야? 다섯 개나 돼! 저렇게 많이 깰 수 있는 오키님들 계신가요? 이때 우리 오키님들 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뿌! 우와, 대단하다! 자, 반장이 나와보자. 네! 우와, 남반장! 반장이 시범 보여주자. 네? 반장이 할 수 있지? 네, 이 정도는 쉽게 하죠. 자, 반장이 해본다. 여기서 못 깨면 창피하다. 절대 잘 해내야 돼. 우와! 야, 남반장 태권도 검은 띠잖아. 태권도 2단이야. 2단 아니야, 3단이야. 태권도 3단이야. 기대된다. 우와! 괜찮아. 어, 반장아, 두 개부터 격파해보자. 네, 할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. 그래, 할 수 있지. 해보자. 네.
잘했다 박수. 단장이 들어보고. 우와 역시 잘한다 단반장. 왜 이렇게 잘해? 우와 멋있다 뿌. 멋있다. 나 무술 잘하는 사람 좋은데. 남반장도 살짝 내 스타일 같기도 하고. 너 스타일이라고? 오백희 나 멋지지? 왜? 두 개라도 못 깼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자 이제 겨루기를 해보겠습니다. 태권도에서 겨루기는 공격과 방어를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네! 누가 나와서 해볼까? 겨루기요? 이키랑 갈래 나와서 해보자. 우와 신난다 뿌. 나 겨루기 재밌겠다. 겨루기 할 때는 알죠. 발차기로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에 따라 점수가 추가됩니다.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금방 뿌. 자 준비 시작. 야야야야야야 오오오 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뭐 진짜 뭐 야! 야! 날 공격했어 뿌! 예! 야! 야! 아! 야 로비키 뿌! 내 머리! 야야야야 머리 잡고 싸우면 안 된다. 머리 잡고 싸우면 안 된다. 야야너 놔봐 놔봐. 야 떨어져 너 반칙 쓸래 아... 치사하게. 야너내 머리 잡았어. 야 놔라고 놔. 태권도에서 겨루기는 기술 향상을 위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지 그렇게 머리채 잡고 싸우면 안 됩니다. 놔라 아 진짜 너 까불지 마라. 뿌! 오케이. 태권도의 대표적인 기술 발차기를 해볼 겁니다. 자 반장이 나오자. 네. 아. 자 발차기 준비. 네. 아. 발차기 시작. 아. 그렇지 잘한다. 아. 바로. 발차기 정말 잘하죠. 잘했어 들어가자 다음. 아이 갈래 발차기 준비. 자 지금 갈래 시간이 아닙니다. 태권도 자세로 해야 합니다. 아 맞다 지금 태권도죠 지금. 제가 방과후 수업으로 발레를 하거든요 관장님. 여기는 태권도 학원이니까 태권도 자세로 해본다. 자 앞발차기 준비. 야 앞발차기 시작. 힛뿌힛 옳지 잘했다. 감사합니다 뿌. 다음 비키 발차기 준비. 야 발차기 시작. 야 오비키 방구 소리 났다. 방구 끝났다 뿌. 모함하지마 방구 아니거든. 이거 발차기 소리야 봐봐. 방구 꼈다 방구 봤지 들었지. 야 방구 아니라고. 야 너 까불지면 뿌. 야야 너는 싸우지마. 너네 둘이 싸우면 되겠어. 아니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야지. 근데 애가 먼저. 자 이제 화해하자. 멋진 무더위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해하는 겁니다. 미안해 안 갈래. 미안해 오비키. 자 화해 악수. 잘했다 이제 싸우지 말자. 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학원 가기 대성.